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딴 문학 박태환 수영장이 지난 14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개장식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박태환 선수를 비롯해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 박태환 수영장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습니다. 90일간의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박태환 선수는 개장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딴 수영장을 살펴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연면적 18,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관람객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 개막하는 전국체육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수영장에서 전국체육대회에 5년 만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올해 전국체전도 이 수영장에서 열리고 또 저한테는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그 중요한 시합이 제 이름이 새긴 수영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인 만큼 제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대회이고 아시안게임 전에 이제 대회인 것 같아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만큼 좀 잘 준비할 생각이고요. 또 아무래도 전국체전 단체전 경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천으로 처음 뛰는 경기고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리는 만큼 단체전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이에요.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수영 꿈나무들이 꿈을 이뤄가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천시는 문학 박태환 수영장을 키즈 훈련 프로그램 등 선수들을 육성하는 경기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